현질창 안 떴는데? 뭐야? 아, 됐다. 가자! 아니 근데 투기장 여러분 보는 맛도 있고 재밌잖아요. 인정? 사제 갈까?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사제 다시? 법사? 아 법사? 알았어 법사 오케이. 지지 않아요. 제 사법은 지지 않아요. 제 사법은 양분은 아니야. 지지 않아요. 부상당한 검귀 모든 하수인의 비용이 1 증가합니다. 검비. 내 무기의 공격력만큼 공격력을 얻습니다. 이번 턴에 하수인 하나에게 공격력 2 부여합니다. 신비한 폭발. 사자관. 투자 개발 회사 용병. 물딩딩이 변이 어 노움 발명가도 사실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투기장에서 개 좋은데 이거 거울장 알았어. 용의 숨결 이번 턴에 죽은 하나 하수인 하나당 비용이 일씩 감소합니다. 뭐의 비용이 일씩 감소한다는 거야? 야 뭐의 비용이 일씩 감소한다는 거야? 이번 턴에 죽을이야? 그럼 죽은이 아니라 죽을? 다시 돌려주는 건가 그러면은? 근데 피해를 4 주면 한 명만 죽.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모구샨 감시자가 날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모구샨. 아니 모구샨. 악어? 알았어 악어. 갓거? 도발 방패병 서린 나랑 다르냐 생각들이 어? 마술사의 수습생 하수인한 신봉식입니다. 수습생 모든 적 하수인을 빙결상태로 만듭니다. 선택한 하수인과 냉기 돌풍 1, 2, 3 다 좋은데? 어? 정신지배 기술자도 좋은데 세 개 다 좋은 거 같냐? 정지기. 내 영웅이 공격받으면 방어도를 8 얻습니다. 아니야. 얼음 보호마? 얼보? 1이 낫지? 어. 굶주린용 수습생 무작위로 선택된 비용 1짜리 하수인 하나를 상대편에서 용? 4코가 개 많은데?
정영웅의 생명력을 오 회복시킵니다. 쓰레기 아니야, 간식용 좀비. 아니 정영웅의 생명력을 오 회복시킨대잖아. 꺼져 추적자. 꺼져 니나 해. 화염구. 달란한 마법사 할까? 오우거 마법사? 4코가 너무 많아서 3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심폭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심폭 그렇게 쓰레기야? 어! 화염포 좋다. 냉기돌풍도 좋아. 화염포. 어? 뭐야? 뭐가 반짝 빛나냐? 레전드야? 2번 계속 키울 수 있네 끝까지. 이게 레전드 카드야? 이 보라 색깔이? 병아리 고튜님 중계방에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영웅 카드? 이게 레전드 영웅 카드야? 이게 모든 하수인의 천상의 보호막을 흡수하여 보호막 한 개당 33을 얻습니다. 야 혈기사도 좋긴 한데 지금 2번 가야겠다. 어? 꽁꽁로봇도 요정용도 좋은데. 요정용도 좋은데. 꽁꽁이? 아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비용 2짜리 하수인 하나 소환합니다. 벌목기. 나 근데 너무 코스가 높은데 지금. 엘궁. 이거? 엘궁이 바로 원하는 애 때릴 수 있어서 좋은데. 알았어. 릴라? 아 화사관도 콤보치기 좋겠는데? 릴라가 도발이 너무 없어. 알아서 코스 생각해서 화사관 갈게. 어? 얼음화살, 얼화. 얼화? 근데 하스스톤 하스스톤이 카드 종류가 별로 없구나. 다 그게 그거네. 강전사? 어? 유령 들린 거미. 어? 퀘스트 중인 모험가. 이거? 고코 하나 가자고? 정신나간 복격수. 하, 각격수가? 코스트가 애매하게 갔냐. 치명적인 피해는 뭐야? 그냥 1이라도 달면은? 치명적인 피해가 몇 불덩이 장렬?
알겠어. 아니야. 야 이거 봐 코스 개웃겨. 오육이 없어. 야 얘네로 콤보 봐서 쇼 붙여야 돼. 오육이 없어. 오육이 없어. 몰라 가보자.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냥꾼 했을 때보단 좋은 것 같아. 인정? 이거 다른 거는 왜 안 나오냐 근데? 제이나. 필드를 장악해야겠어.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후회하게 해드리죠. 내가 선이네. 가혹한 하자관. 근데 하수인 한에게 공격력 2 부여인데 써버렸어. 그냥 내야 돼. 내서 1이라도 2라도 빨리 먼저 때려야 이득. 화난다? 에너지를 불린 다음에 때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영지야.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닭 활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뉴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고른 것 같아. 게이득? 검귀강 나온다. 검귀강 나와. 이거 왜 있는 거야 근데? 애초에 4-3짜리면 되잖아 근데. 자신에게 피해를 사주는 거 왜 있는 거야? 뭐 활용하는 게 있나 나중에? 와... 아 회복으로... 야 근데 개좋네 그러면 이거. 개좋은 카드네. 사제 없어도 캐릭터 하나 출연할 때마다 공격력을 2였습니다. 하수인이 죽을 때마다 공격력을 얻습니다. 아니면 5건 마법사 미리 뽑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센 거 이렇게 센 거 미리 뽑아두는 게 나쁘지 않아. 그래? 알았어. 공업! 알겠어. 굴 빨리 밥 먹이자. 빨리 밥 먹이자. 어떻게 두 명이 죽어가지고 같이 죽어서 공 2가 된 거야? 개꿀. 아야 괜찮아 살아 살을 잃었다. 죽음의 메아리 미친. 불안정한 굴 타이밍 보소. 이거 봐. 내가 그러면 굶주린 용을 여기서 뽑자. 그래서 네 것까지 갖다 버리게. 전투 감지. 아 죽이고 내라고? 아니야 1짜리 나오면 그것까지 죽이게 하려 그랬지. 망했다. 네 피를 볼 차례다. 아 10만각. 아! 심지어 3일 공격력 1 경로 심지어. 심지어 경로.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줬어. 슬슬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뭘 할까? 아 황제 코브라.
어떻게 해야 되냐? 명치를 때려야 되냐? 아, 얼화. 그렇지. 그렇지. 어. 얼화. 어, 그다음에 오거마 목사 뽑아 놓고 명치. 아니야. 주문 공격력 미리 높여 놓고 이것도 주문으로 인정되나요? 영능도? 이것도 주문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 까비. 이게 인정되면 개꿀인데. 아, 미친 돌주먹 오우거. 하사관으로 콤보 쳐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제발,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듀얼리스트야.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칭찬도 한번 해주자. 잘했어요. 와, 뭐야, 이거? 오우거, 어? 아, 엉뚱한 적을 공격합니다. 아, 50% 확률로. 고마워요. 어, 레알 고맙고요. 물정. 정신집의 기술자는 아끼는 게 낫겠냐? 화염포도 아끼는 게 나아.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 고발비에. 와, 그냥 들어와. 둘 다 애껴 그냥. 들어와. 불장 나오면 개 깔끔하게 1승인데. 끄미끄미 깔끔하게 1승.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나. 상대편이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공격력을 플러스 2 얻습니다.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이거 좀 그런데? 공대장 죽이고 어쩌죠? 화염포. 어, 오케이. 아, 영능으로 한 대 치고 화염포 바르드 꽁꽁 러벗. 일단은 이걸로 하나 베껴 놓고 빈결 만들어야지. 일부러 얘로 치고
꽁꽁이로 칠 걸 그랬나? 아니가 얘를 빈결 만들게. 얘를 죽이지 않고 아니다 그냥 명치치자 그냥. 쌍놈이가 명치쳐. 명치쳐 그냥 어쨌든 명능 두 방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전투 경로. 받아들이세요. 끝난 거 같은데. 평평평평. 정. 아 승리 11렙 40골드 획득. 아무 직업으로 3승 달성. 가볍게 1승하고요 게이드. 적절한 상대. 제이나,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후회하게 해드리죠. 닉이 달라요. 아니야, 화염고 들고 있을래. 할머니, 일광 쩌자. 피를 볼 시간이군. 아싸, 영능으로 때려야지. 게이드. 아니야, 하사관을 미리 내도 괜찮겠다. 아, 봐서, 상태 봐서. 초반 콤보 좋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명체. 니가 교환해 임마. 이제 뭘 할까? 장준 월. 아 아이언 포지 소총병 게이드. 아 교환하시네. 검귀샷. 드롭전. 와 표범. 응? 변이? 지금 변이 쓰는 게 날라나? 화염 보각? 아니 근데 나 구울 뽑아 놓으려 그랬는데.
굴 뽑고 포지 잡게. 굴을 뽑고 포지를 잡아. 연포 쓸 거 없어 돈. 괜찮아 죽어도 돼. 어 죽어도 돼 괜찮아. 어 죽어도 돼. 어 상관없어. 그런 정신으로 애끼는 정신으로 가면 안 돼요. 죽어도 돼. 어쩔 건데 들어와. 어. 못 먹어도 고라는 정신으로 가야지. 맞춤형 가보십니다. 어 아군 하군 하수인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어도를 잃었습니다. 특이한 놈이네. 어 다 니도 다 생각이 있어? 변이시키고 구울로 먹을까? 아 연포? 오케이 연포! 아 변이 애끼고 어 네 피를 볼 차례다. 검귀 자폭? 그래도 괜찮겠는데? 네 피를 볼 차례다. 구를 살리고 알았어. 맞교 어 공반업 은신 내고 어. 근데 데미지가 방어가 3이라 다음에 은빛 성기사당 기사까지 딱 뽑아주면은 구울 먹잇감 하나 소환하고 한 대 구울 한 대만 더 때리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진짜. 구울 딱 한 대만 더 때리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 구울 세스 메이커 구울 세스 메이커 글쎄 방어도 좋다. 아 망령 깔아놔 미리. 아니다 아니다 이게 차라리 이게 급하다. 동자야 내게 오라. 준비됐습니다. 야. 들어와. 내 방패를 아르거스. 아르거스의 수호자. 조상님들. 타우렌 전사. 도발 경로. 공격력 플러스 3. 어 오케이 오케이. 이분 순서의 상태 좋구요. 양변을 그래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전장으로. 킬각 죽이면은 7, 10 들어가고 8. 어 킬각 나왔다. 어 킬각 나왔어. 일단 얘로 때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어어 아니다. 아아 아. 9, 10, 11 오케이 됐다. 킬각 지렸구요. 조토와 골드 획득. 제이드 키야. 좋아요. 아, 유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장님 감사드려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유장님 고마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 법법전이다. 아, 유장님 100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숙주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장님 감사드려요. 아, 어떻게 하지? 유장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100개 정말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감사드려요.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신가? 기계 소환 로봇. 화염포를 가자고? 이거 갈 건데? 가혹한 하사관. 왜 안 넘겨? 만화도 다 썼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잡아야 돼요? 화염포가 너무 아까워. 근데 글쎄요. 아니야, 가혹한 하사관. 닥치고 명치. 실수 안 척. 반가워요. 뭐해?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뭐야? 신비한 화살? 와, 신비한 화살 개좋다. 와우. 어져. 어? 아,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 금주린 회영, 제발 쓰레기. 아, 용해. 아, 차라리 이게 낫나? 아, 염구. 와, 망했어요. 은빛 성기사단 기사. 아니, 이 용이 진짜 좋은 걸 갖다 준다니까. 꾸진 거 갖다 주는 꼬라지를 못 봤어. 좋은 것만 갖다 줘. 16딜 더 해야 돼. 야, 뭐야 이거? 화산 비룡? 여기서 화염포를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냐? 그냥 이거는 화염구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영능 염포.
영능 알아. 제발 제발. 그렇지. 게이든. 아 순서가 좀 거시기했지만 어차피 1라무니까 똑같지 뭐. 아 제구력 좋았구요. 아 뭐야. 변이 제구샷. 악어를 낼걸 그랬나? 우리에겐 비밀이 많아. 어? 적금의 유령 낙스가 놓쳤네. 그러네. 10딜이 아니라 16딜 해야 돼. 16딜. 불덩이 장렬각이야? 알았어 알았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얘 뭐하냐? 빨리 하세요 이런 거 없냐? 위협.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아, 네 그냥. 불기둥 있으면 10만각. 아니야 바로 안 나온다. 바로 안 나와. 없어. 없어 없어. 바로 안 나와. 어 없어 없어. 있으면 불기둥 터졌지. 어. 와 인성 쓰레기다. 망했다 망했다. 불기둥 계산해. 어? 아 노은 발명가 개 반갑다. 반가워 놈. 아 거울상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누굴 때려야 되냐. 아 얘를 한대 때려놓자. 어. 거울상 나쁘지 않아. 아 그만 때려. 어 뭐야 바다거인. 그렇지 바다거인 복사샷. 어 여기서 근데 화염구를 써서 바다거인을 잡는게 낫나? 그러면은 아 일단 냉기동풀 냉기돌풍 쓰자. 어 빙결명치 일단 빙결 쓰고 얼리고 어라? 잠깐만요. 때리고 염부 쓰고 다음 턴 마무리가. 그리고 얘 죽이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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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변이 아이고 잘했어요. 따봉. 어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상대는 괜찮아 할만해 이러고 있겠지. 고마워요. 불덩이 장렬샷. 아 얼음 모호막 아니었다. 아 리아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아 리아님 감사드려요. 항상 고맙습니다.
승리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땡큐. 항상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이라! 그 상대는 우서!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후회하게 해. 야, 불덩이 뭐야? 불덩이를 버려야 되지 않냐? 이거 두 개 버려야 돼, 솔직히. 이번엔 불덩이 없이 이기자. 아, 좋다. 나의 턴. 턴 종료. 상대도 턴 넘겼고요. 유령 들린 거미.